제27회 이웃사랑 사편왕 한마당을 봉행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자비 나눔 행사가 벌써 27년째가 되도록 그동안 십시일만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지역의 사부대중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문화도 더 적극적으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일도 하면서 한국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날을 점하여 우리 이웃의 저소득 가정 등을 초청하여 따스한 자비의 온정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봉행되어 오늘 27회째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련한 성금은 각 사암 주지스님들과 또 금강자비에서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였으며 각 신행단체와 또 불자의 또 불자 업체 등에서 성품을 보시하여 함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 불교연합에서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일에 솔선하여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행사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과 더불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이지만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펴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시는 창원시 불교연합회 회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나눔의 현실이 더 각별히 요청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곤란한 지금 현안은 격차입니다. 사회 양극화가 빚어낸 이 격차 해소 없이는 이제 우리의 경제도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어렵다고 다들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들 얘기하는 상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존이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동반성장이 무엇입니까? 이 모두 다가 나누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아끼고 사랑합시다. 아싸!